딱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. 내 여자라는 걸.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. 내 여자라는 걸.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. 내 여자라는 걸. 오늘은 이렇게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동안이나 시간의 시점을 나타내는 패턴인 우리랑 패턴 15번 형용사 동사을 때를 공부하겠습니다. 오늘 다 같이 이 패턴을 어떻게 활용해서 말하는지 함께 공부해 볼까요? 여러분은 한국에 올 때 비행기에서 뭐 했어요? 한국에 오다, 오다에 받침이 없어요. 받침이 없으면 리을 때와 결합해서 말해요.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? 이 문장을 같이 봅시다. 시간이 있어요. 그때 뭐 해요?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? 네. 시간이 있다. 있다에 받침이 있어요. 받침이 있으면 을 때와 결합해서 말합니다. 이렇게 시간이 있는 그때, 그 시점에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을 때를 넣어서 말해요. 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한국에 올 때 비행기에서 뭐 했어요? 한국에 올 때 비행기에서 뭐 했어요?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?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? 여행을 갈 때 여권이 필요해요. 언제 여권이 필요해요? 여행을 가는 그때, 그때의 느낌을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? 여행을 갈 때 여권이 필요해요. 다른 문장도 볼까요?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해요? 친구를 만날 때 보통 어디에서 만나요? 위의 문장처럼 밥을 먹는 그때, 친구를 만나는 그때를 말하고 싶으면 을 때를 사용해서 말하면 돼요. 조금 더 다양한 예문을 공부해 볼까요? 두 번씩 따라 읽어보겠습니다. 학교에 갈 때 친구를 만났어요. 학교에 갈 때 친구를 만났어요. 햄버거를 먹을 때 콜라를 마셔요. 햄버거를 먹을 때 콜라를 마셔요.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악을 들어요.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악을 들어요. 근데 살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? 이쁘잖아요. 난 살면서 우리 하리 씨처럼 이쁜 사람 처음 봅니다. 친구들 앞이라고 좀 오버하지 좀 마요. 오버 아닌데?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. 내 여자라는 걸. 뭐야? 여자를 얼마나 만나고 다녔으면 멘트가 그냥 수술 나오네.